어떻게 거사님 어떻게 이렇게 나서를 펴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10월 지금 하순입니다. 예. 하순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녹차를 갖다가 예. 이 나트로 베가지고 잘라가지고 바르차. 우리나라 사람들 바르차라 합니다. 바르차라는 말은 없는데 예. 원래는 은밀한 말은 홍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홍차라기도 그렇고 바르차라기도 그렇고 예. 보이차라고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중국말을 쓰겠습니다만도 예. 보이차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은 바르차 형태가 아니고 보이차 형태로 만들라니까 찍어서 이제 아실 거죠? 예예 예, 병차로 쪽차로 예. 찍는데 거사님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좀 가능합니다. 강한데 예. 또 나름대로 한도 괜찮죠?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걸 녹차의 피 억세고하다 해가지고 이걸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해보고 이 맛이 어떤가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스님하고 스님이 또 이 차를 좋아하시니까 예. 또 유튜브에 올린다 하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를 좋아하고 또 이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예. 이걸 또 방송을 해가지고 예. 유튜브 올려가지고 보게 하고 또 차 맛이 그 차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도 예. 저희들이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떡차로 만들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대중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금 녹차 맛을 이걸 갖다가 떡차로 만들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아, 제가 저 앞전에도 천량차라고 해서 막 한 천량이 되는 큰 덩치를 보니까 줄기체로 있더라고요. 예, 20kg, 30kg짜리. 예, 아니고 천 킬로래요, 천 킬로. 예, 예, 맞아요. 그걸 해서 내가, 아, 근데 그것이 막, 그 이만하게 묶어가지고 막 그게 몇 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아, 스님 나트로가 그러지 말죠. 계속. 아 예. 막 이리 이야기하실 때 예. 그래. 제가 좀 말씀하시죠. 좀 그랬던. 아유 거칩니다 이렇게 인생을 좀 굉장히 거칠게 살다 보니까. 예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아 그래갖고 그 천장차를 예. 선방에 있을 때 예예. 그걸 좀 먹어봤는데 야 스님들이 어? 좀 각성되고 깨어 있는 게 너무 좋다.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네. 제가 이제 이걸 보사님 이걸로 이제 가을 보이차를 만든다 하니까 예, 예. 제 무슨 생각이냐 천양차 같은 그런 맛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예. 지금 스님 지적하신 대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차이 뭐 어린 입만 가지고 차를 만들어야 된다. 고정관념이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굳이 약 성과는 약의 효과는. 지금 아니면 이제 뿌리를 내려갑니다. 약이 어디 있냐면 잎에서 줄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 내려가거든요. 땅, 예. 땅으로 예. 뿌리를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가기 직전입니다. 예. 그래서 차 맛이 어떤가는 예. 안 드실 분들은 모릅니다. 예. 이걸 만들어가지고 시도해보는 것도 예. 하나의 보람이 있고 예. 또 맛도 괜찮을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어떻게 이 저기 우리가 다른 양으로 저기 그 떡, 그러니까 병이 몇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거예요. 예. 보통 요거로 가지고 만들면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스님하고 이거 따는 잎으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 생려 1kg부터면 1kg에 1kg에 약 한 250g, 200g 정도 나옵니다. 200g짜리 1kg가 200g이라 보면 됩니다. 예. 이게 80%는 줄어든다. 날아간다 보면. 그래서 왜 그렇게 나왔다? 녹차 같은 경우는 20%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말랐고 예 말랐기 때문에 좀 더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저도 사실은 이거 10월 하순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본 경우가 없습니다. 예. 오늘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자. 예, 알겠습니다. 보통 그 8월이나 예. 9월달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늦기나 했지만 예. 거친 좀 많이 그거 된 거로도 예. 이제 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했으니까 예. 저희들이 그걸 그래 어쨌든 그래도 준비하고 이제 이거 손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후에 내려가서 네네. 손질하고 이제 어쨌든 이거 좀 섞어가지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시죠. 아유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예,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하우는 노하우인데 예.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 우리 대학교 계시는 분이 그 사장님이신데 예. 사장님 네. 요 차 맛을 제가 좀 내일도 오늘 따고 나서 부족하면 내일 좀 따오러 왔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사장님 계시다는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사장님한테 내가 이거 맛을 한번 예. 보시고 예. 그래. 그래서 가정을 갖다가 예.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예. 만드는가 알겠습니다. 병차 그다음에 병차 찍는 것까지도 지금 그때 옛날에 20살도 차 좋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네.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어머니. 뭐, 네, 근데 사람들이 혹시나 이 만드는 거 매일이 예. 간단하네 할지도 몰라요. 에이. 진리는 원래 간단한 겁니다. 맞아요. 복잡한 거는 그 복잡한 거는 일부러 너무 간단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지 만드는 거는 예 5단계입니다. 5단계만 하면 끝납니다. 5단계. 간단합니다. 그래도 뭐 진짜 돈은 거다님 맨날 우리가 말했듯이 뭐 코 푸는 거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본샤도 코 푸는 거보다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나중에 여기 차 만들면서 그거 하시죠. 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또 열 소개해가지고 또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